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리라 했어 너희를 전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흔히 받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를 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했으니 보라 죽음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죽음은 구원의 날이로다.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연결하는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선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근본적인 시작이, 뜻이 굉장히 선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여정은 그 사랑을 잘 받고, 누리고, 표현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리고 물리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만한 자극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싹이라고 그러지 은혜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의 출발점 자체가 창세 전에 시간 전에 은혜가 있고 현재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타난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목적선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기도 전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시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야만 현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난 이 땅에 창조한 창조 목적이 없이 그냥 내가 진화되어져서 생물학적인 존재로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 내 과거 자체가 시간 속에 있는 과거에 묶여있는 어둠의 시간표에서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시간 속에서 보냈던 내 인생의 과거의 기억 자체가 우리의 살아온 가운데 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과율의 저주라는 게 과거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지었던 원가로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려고 예정을 하시고 그 과정상에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모든 걸 입혀주신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과거의 은혜가 우리 원가로입니다. 그래서 원가로가 있어야 먼 원미래까지 미래까지 그 과거가 있어야 미래까지 연결이 되고 그 원과거와 원미래 시간전의 은혜와 시간 밖의 은혜가 연결이 되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현재의 상태가 뭘 해야 되는지 의미를 띠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말씀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저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정하심이 아니오 우리 희창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차 그의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합니다. 이 말은 장차 나타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차 되게 될 것에 대한 것이 나타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의 선물로 택하신 은혜와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를 올리셔서 천상에서 장차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장차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광, 그 시간 전의 은혜와 시간 밖의 은혜를 연결하는 은혜를 그를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이 지점이 어떤 의미를 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뭘 위해서 왔는 거지? 또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니까 의미와 목적성을 잃어버린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택하셨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 사랑과 영광을 누릴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과정적으로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게 하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하나님 고맙게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쪽에 좀 넘으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이 뒤에 문 좀 닫아주십시오. 우리의 그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지? 왜 내 과거와 내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꾸 시간 속에 갇혀서 땅만 보여지고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고 이렇게 묶여있지? 왜 이렇게 자꾸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 충만한 세계, 시공을 초월한 세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전혀 딴 세상이 아닌지, 그 말은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장성한 분량과의 은혜가 온전히 차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공에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의 사랑의 임재가 우리에게 온전히 거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물질이나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가질 필요도 없고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인 생명나무도 우리 안을 채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비어버린 겁니다. 이 비어버린 비의식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의 노력을 통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환경을 통해 나를 증명해야 되는 자기 부담에 잡힌 상태가 죄와 사망의 무리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조건적이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 내무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지키고 하도 안 쉬고 열심히 사는데 내 영혼은 쉴 날이 없어요. 계속 끌려다니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말이 뭔가가 저게 비밀인 것 같고 해결책인 것 같은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세계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이 저는 그런 말 들 때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믿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돼요. 뜬금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일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 전의 사랑과 시간 안에 있는 사랑과 시간 밖의 사랑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는 세계가 열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밖의 세계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서 본체를 크게 만들고 위치 이동해서 내가 막 좋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통합되지 않으면 나는 일생 동안 선악과 때문에 휘둘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자체는 복음입니다. 근데 왜 이걸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장 1,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35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시니 그 양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 거라고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도 공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위협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느니라. 똑같이 복음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하셔서 도망하셨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죄사함의 자유에 이르고 죄가 죄사함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로 간다는 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은 이 안을 새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개념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내 영이 교리적인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렇게 된다고? 알았어 뭔 말인지.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면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이 이 세상을 품고 있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있으면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전달은 됐으나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참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형 마귀는 누군가에 굴복하면 내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근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그 사람이 실은 나의 본질적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적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인데 마치 어린아이가 깐난쟁이일 때 이렇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렇게 불완전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모습이죠. 그러나 성인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되고 과정적인 모습이지 그게 내가 아닌데 땅에 있는 겉사람 내 몸뚱이 안에 세상형이 들어와서 나를 느끼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자가 되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이익을 보는 남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세상형 마귀형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형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굴복을 하고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때 세상형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으므로 내 영혼이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해요. 편안해요. 모든 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보라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에서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쓰는 정도로만 접근하고 있지 진심으로 내 주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역사가 있지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12장 조금 뒤에 넘겨보면요. 12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숨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게 하며. 네,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숨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선악과 인생은 이렇습니다. 자꾸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좋은 것만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좋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선과 악으로 따라 사람을 좋은 쪽으로만 가게 되면 그 좋은 사람도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 공국에 가면 아무도 내 주변에 쓸모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미워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미운 사람, 힘든 사람을 줄 때 그 사람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져요. 근데 자꾸 사람을 좋은 사람만 이렇게 택하려고 해요.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나는 그게 완전 지옥이 됩니다. 사랑은 반대편을 받는 거거든요. 내게 제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미운 사람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욕망은 점점 커져가는데 아무도 내 욕망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충만 때문에 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재벌들 갑질 하는 거 봐보세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막 던지고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하늘을 찌는 겁니다, 이 교만이. 그래서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미 지옥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멋졌어.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겠어. 썸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성도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몸을 주셨잖아요. 사람의 몸이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저 이번에 숨쉬기에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는 통로가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수질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수질이라는 게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값없이 주셨는데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기 주셔서 감사해요. 걸어도 다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감사해요.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래 내 거였고 더 안 준 것 때문에 억울해하잖아. 근데 하나님 이 몸뚱이 주신 것도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또 사람도 주셨잖아요.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자식도 주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인지 모릅니다. 부부가요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만나서 부부 이혼을 맺을 확률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흔히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기의 부속품을 한 대에서 떨쳐서 내려가면서 결합될 확률이요. 그게 확률이 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부가 얼마나 평생 나랑 동행하는데 아내, 내 남편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해요. 왜 선물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왜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인생을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지. 왜 그렇게 좀 더 잘해주지 않고 왜 그렇게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꾸 비교하는지. 선악가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철수는 옆집에 있는 누구는 저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자꾸 비교 구분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절대 구분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 가운데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수제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절대 없는 것을 불평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팔도 있고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하나님 감사해요. 있는 것에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자꾸 없는 것을 여기서 저기를 보는 것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자꾸 현재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으로 수지를 안 맞춰드리니까 계속 선악과가 되게 돌아가기 힘든 거예요. 저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수지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없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내 입으로 수지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떡을 해가지고 앞집에 줬어요. 앞사람이 먹고는 아무 말도 않고 접시는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갖다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떡 같은 거 갖고도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게 너무 많은데 한 번도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원래 내 것인 것처럼 다 지고 원래 내가 그걸 다 내가 내 능력으로 맞춘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내가 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어찌 내 것을 내가 했다고 하지? 하나님이 내게 호흡과 능력을 주셨으면 그걸 움직이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 어찌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지를 맞춰주는 좋은 방법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 올리면 그때 성령이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라는 열매에 기쁨이라는 감사라는 나무에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홍주를 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은혜의 통로를 여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단추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 어찌됐든 이게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붙여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요 정도 사람을 붙여도 내가 감당이 안 되고 휘둘리면 제 인생에 제 밑바닥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몸명을 보게 하니
제 인생의 끝자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람 안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환경에서 왔을 때 힘들게 하는 환경은 축복입니다. 네. 절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환경은 때 자아가 깨져요. 힘들게 하면 절대 내 자아를 못 봅니다. 힘들다? 힘들긴 해. 근데 하나님 힘들게 하시니 하나님 사인을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인 걸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머리를 틴트를 못 맞춰서 힘든 건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면 그것들을 딱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방식이 하나가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볼까요? 저 문장만 드리면 구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흔들어서 복귀함이 안 받고 음식으로 싸울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료를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복귀함이 아름답다고 그랬는데요. 보여지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은혜, 그리고 현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이 사이에서 자꾸 이렇게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은혜로서 채우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현재에 있는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선과 악이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내게 은혜가 안 찹니다. 왜냐면 힘든 것이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정신이 분열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근데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환경도 꼭 필요해서 지게 주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환경도 하나님 나를 해를 끼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나는 내 입맛에 안 맞다고 힘들어할 뿐이에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의식이 분산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입맛을 쓰다가 지금 막 힘들어하지만 이것도 주님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제가 잘 통과시킬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찢으면 안 돼요. 가리면 안 돼요. 좋다 나쁘다 가리지 마시고 감사하고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도 일단 감사합니다. 어때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착 올리면 내 속에서 주님의 영이 기뻐하십니다. 흩어지죠. 그것이 마음을 은혜로서 복귀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점점 삶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한 패턴이나 우리의 행동에 대한 모든 습관이 마귀에게 많이 뺏겨버렸습니다. 그게 중독이고 그게 내가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해독을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안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 지경이 넓혀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깨어있지 않으면 쉽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구조를 말씀하는 이유는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내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때만 마귀가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마귀한테 답을 매기는 것은 내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선악과에 끌린 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당하기만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것이 나를 계속 끌고 다니는데 이제 그만 좀 해야겠는데 힘든데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나를 오랫동안 구해놨다 오래놨다 갖고 놀았구나 내 인생을.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사람 미워하고 내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이거를 수십 년을 반복했는데 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것에서 빠져나온다는 생각을 못하고 인과율의 저주에 딱 묶어놨어. 이제 나 그만해놨다. 그렇게 안 하고 주님 제 원수를 이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그 사람 지금 힘들게 하는데요. 저 힘들게 하려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와야 돼. 이게 내 몸이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만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만 내 자아가 풀려나. 사람의 느낀 것이 싹 풀립니다. 내 것도 막 움켜지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 쓰지도 못해. 자기도 못 쓰다.
자꾸 사람들이 쓰셔야 돼요. 그것이 내 몸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수록 굉장히 편안해지고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이 묶인 게 두 개인데요. 물질과 사람. 이 두 개만 풀면 괜찮습니다.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에게 내가 묶여있나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묶여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 절대 좋은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싫은 사람을 잘 고치셔야 돼요. 내가 싫은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싫은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버리면 그것은 영적으로 마음에 잡히는 거예요. 우울증 오게 되겠습니다. 의식이 통과가 안 되니까. 사람의 영은 통과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흘러야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에 불안한 경성이 다 막혀버려요. 하나님 영도 못 들어가고 모든 것이 막히기 때문에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의식이 공급 안 되니까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영적 공급자가 안 들어오니까 점점 살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워해요? 왜 미워하느라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왜 미워하느라고 내 소중한 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절대 그 사람을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막 그렇다면 주변에 만난 사람한테 껌 하나라도 주고 자꾸 쓰세요. 옆에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쓰게 되면 이 나가는 동료는 들어온 동료도 같이 열립니다. 마음이 시원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쓰라고 하는 이유는 움켜지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꾸 쓰게 되면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간 것에 의해서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회로가 계속 통로가 이렇게 회로가 돌기 시작합니다. 경제라는 게 돈 자체는 돈이지만 돈이 흐름이 경제잖아요. 커런시잖아요. 이게 바람도 그냥 하나 있으면 바람이 공기지만 흐르면 바람이 되잖아요. 물도 그냥 물이지만 흐르면 바다가 되잖아요. 흘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 흘려야 생명이 있어요. 흐르는 데 생명이 있거든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막혀있고 미워한다면 흘리셔야 돼요. 용서하고 그냥 내비비 내떼고 가도 나가셔야 돼요.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세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흔들림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무릎 다시고 무릎 다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 건 A지고요. 미리 정하신 건 A정입니다.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게 콜링입니다. 하나님 때가 차면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신 것은 시간 공간에 안에서 부르셔요.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0년, 200년 전에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는 21세기에, 20세기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미리 부르셨잖아요.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하고 예정하신 자는 창세전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밖의 은혜는 뭐냐면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 거 아니 영화롭게 된 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은혜와 시작점과 이 시간 밖에 영원히 나타날 은혜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예수님의 콜링에 대한 응답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랑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시공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상대로 마음과 만사를 통해서 빚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이 시간 안의 시간은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됩니다. 근데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나라는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하부의 사람들에게 부친 구조에게 계속하고 그들이 흘려보내는 거 공간이 해결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나는 모든 마음대로 가능하되 휘둘리지 않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지식을 가지고 자라가는 삶이라면 남은 생에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 삶을 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그들에게 내 삶을 줄 때 내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훨씬 내가 잘 되게 돼 있고, 이 땅에서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이 땅에 묻은 모든 묶인 것들이 그때 완전히 희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붙인 사람들을 붙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공간적으로 해방되기 때문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공간적으로 보면 붙인 사람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킨 다음에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경륜이고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 때문에 아 알겠어 뭔 말인지, 택하셨고 이 공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잘 자라고 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이 땅에서 내 삶이 내 소명을 다 이루는 거네. 이게 영적으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율법과 계명에서 물어볼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감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내 자아가 이 땅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감을 따라 영혼들을 향해 천사복귀를 감당할 때 이 땅에서의 살았던 그 조그만하고 정말 누추한 그 행위 때문에 하늘나라에 내 영광이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연결하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원축복이 있기 때문에 원죄로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죄가 먼저였다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 목적이 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빗나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내가 대속하고 은혜로 상대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가는 길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은혜일 때라, 이 말은 구원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은 때가 옵니다. 그 어찌했을까요 싶어요. 사람은 죽을 때 그때서 예수님 이름이 되지 이런 사람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임재가 되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와서, 물론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는 성화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섭리,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사랑의 생각을 택하셨고, 때가 참에 우연히 이 주소망교회에 예배라는 것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콜링하신 겁니다. 그 콜링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 의식이 변해가고 계시고 성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한 것도 없이 갔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멸관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은혜를 잘 연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덩이가 이렇게 머물리고 사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란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므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고난과 어떤 수모를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늘나라까지 예비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차지 못해서 쓴뿌리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선악과를 따라 사는 그 인생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찌하든 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과의 그 구조를 따라 저희 영혼이 제사함의 자유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림으로 남은 생애가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